드디어 우경이는 달라질 수 있을까? 지난해 JTBC 내가 키운다 출연 시작부터 많은 이들이 걱정을 샀던 주얼리 출신 이지은의 아들 우경이 단호하지 못한 엄마의 약점을 이용하는 듯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발길질도 서슴지 않는 우경이를 위해 오은영 박사가 8년 만에 현장 코칭에 나선다. 25일 채널A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는 이지영과 우경이의 세 번째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오은영 박사는 본격적인 현장 코칭에 나설 예정. 언제나 그랬듯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는 우경이. 이지연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우경이는 내가 이렇게 부르는데 왜 대답도 안 하는데 엄마 미쳤어? 사람이면 말을 해라며 발길질을 시작했다. 가만히 있는 엄마를 손으로 두들겨 때리는 우경이. 오은영 박사는 곧바로 일어나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야. 뒤로 물러서라며 우경이를 막아서는데 싫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은영 박사까지도 때리는 우경이. 그러나 오은영 박사는 굴하지 않고 사람을 때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라며 가르침을 이어갔다. 하지만 곧바로 가르침이 통했다면 우경이가 여기까지 올 일은 없었을 것이다. 오은영 박사는 딱히 엄마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엄마가 사과해야지라며 이지연을 때리는 우경이의 손을 붙들고 이건 사람을 해치는 행동이야. 절대 안 되라며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우경이를 응시하는데 이 순간 우경이는 당황한 듯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모습이다. 이지연이 이미 관계의 주도권을 아들 우경이에게 내줘버린 상황에서 오은영 박사는 이지연이 엄마로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경이 교육에 2시간을 넘기는 것은 물론 깜깜해져도 하고 갈 것이라며 우경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감동을 자아냈다. 오은영 박사는 앞선 방송에서 만사세대 ADHD,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우경이에 대해 ADHD 증상으로 볼 수 없는 면도 되게 많다. 우경이는 굉장히 섬세하다 못해 유리 같은 아이라며 아이가 안쓰러워 때를 쓰면 결국 받아주고야만은 이지연에 대해 지도력이 전혀 먹히지 않는다. 이미 바닥인 상황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.